2024년 8월 25일 주일 오전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성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오늘 또 예배드리는 모든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함께 해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장 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과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옵기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날씨가 무덥습니다. 이런 무더위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소외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물질로,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소외된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원인 없는 모든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든 종들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과 관계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께서 들으시고 저들의 삶 속에 주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후손들에게 정말 아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옵기는 모든 질병 속에 있는 모든 환우분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고 드려진 예물을 주의 이름으로 드려사오니 쓰여진 곳에 주의 아름다운 평안과 은혜가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멀리서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그 현지에서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를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인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취중에 절인 자녀들의 반응과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창조학회라고 하는 우리나라 그 대학 교수들, 박사, 석사 학위를 가진 분들이 조직한 학회가 있습니다. 그들은 인류의 기원을 창조론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그 무신론자 그리고 다윈의 진화론을 이렇게 따르는 그런 학자들하고 논쟁을 이렇게 벌이게 되는데 그 논쟁의 중요한 그 시작이 창조론자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본장입니다. 물론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것도 되지만은 인류의 이 기원 문제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9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지구촌에 있는 이 인류들을 보면은 세 부로 되어 있죠. 분류가 하나는 흑색 인종, 황색 인종, 백색 인종. 그래서 세 분류의 인종이 생겼는데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인류가 이 땅에 왔다는데 그 얼굴색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일반적인 학자들은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여기에 이제 난제가 부딪히죠. 근데 창조론자들은 주로 주장하는 것이 이제 창세기 9장에서 그 황색, 백색, 그 흑색 그 인종이 된 그 기원을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기원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한 일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윈의 진화론에 근거해서 온다고 하면 이거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인류는 하나 그 그냥 우연히 왔는데 그 우연히 오면서 인류들이 한 처음에 이제 인간이 있었다고 하면 그 인간의 그 얼굴로 계속 왔을 텐데 이렇게 세 분류의 분류로 나눠진 것은 답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진화가 됐으면 그 한 부분 속으로 계속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숭이에서 위에서 이제 인간이 진화됐다. 그 위에 쭉 올라가면 이제 새다. 그 위에 새 위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하다의 그 물에서 나왔다. 물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데 그것으로 이제 근거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잘 정확한 해답이 되지 않. 답이 될 수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창조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인류의 기원에서 아담으로부터 왔다. 그런데 홍수가 났죠. 그 홍수 이후에 최초의 인류가 시작되게 되는데 그 홍수 이후에 이제 이 그 인류 중에서 왜 인간들이 이렇게 세 분류의 사람으로 나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창세기가 쓰여지게 된 것은 뭐 아시겠지만 모세가 썼다 그런데 모세가 그 기록한 그러한 그 기록은 뭐 이제
히브리 민족들이 썼던 그 책에 썼겠죠. 그 글을 썼겠죠. 근데 그 위에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의 최초의 그 문자 기원이라고 하는 셈족이 사용했던 것 밖에는 없어요. 셈족이 사용했다. 셈으로 사용한 거죠. 근데 그 이후 그 역사가 돼 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 근거를 근거를 준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본문 속에는 노아의 세 아들이 이제 그 전 인류 전 세계로 퍼지게 된 한 동기 부여를 주고 있는데요. 자, 노아가 배에서 나올 때는 바로 그 세 아들과 같이 나왔죠. 그래서 세 아들과 같이 나왔는데 이 세 아들이 여기 보면 18절에 셈과 함과 야벳이다 그랬습니다. 셈이 장자고 그다음 함이 둘째고 야벳이 세 번째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세 아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잘 섬기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 배에서 나온 다음에 첫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 가운데 포도가 있어요. 근데 그 포도를 가지고 술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 술을 만들어서 이제 이 노아가 그 술을 많이 먹고 취했단 말이에요. 취해 있는데 그 아들들의 행동을 보면은 자, 벌거벗어서 취해 있습니다.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이 가나안의,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예, 함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렸다. 함이 아버지 하체를 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 우리 아들 아버지가 지금 벗고 있어. 그게 뭐 뭐랄까 흉을 들쳐냈다 그럴까요?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한 행동에 대해서 두 형제에 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허물이 있는데 그 허물을 들쳐 허물의 장본인은 아버지 노아가 잘못한 것이죠. 뭐 술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지금 이 시간 뭐 한도 없겠지만은 그 문제는 그 이제 술을 먹고 취해서 하체를 벗고 있었는데 그 함이 들어가서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의 허물을 둘 첫째하고 둘 그 셋째하고 자기 형제들에게 얘기를 하고 우리 아버지가 벗었다. 근데 뭐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건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지만은 아버지의 벗은 것을 허물을 갖다 들춰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셋째 아들하고 한번 보세요. 그들의 행동은 어떻게 했어요? 23절을 보니까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덜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했다. 하체를 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아버지의 허물을 갖다가 뭐예요? 덮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편의 허물을 보기 시작하면 한없이 나오는 거예요. 한없이. 예. 특별히 또 자녀들이 부모의 그 허물을 갖다가 막 자꾸 말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거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의 국가의 지도자도 지도자인 대통령도 대통령을 자꾸 허물을 들춰내는 것도 그 백성이 망할 짓이에요. 잘못된 것이죠. 어떤 리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다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허물들을 자꾸 들춰내는 그런 가정, 그런 단체, 그런 국가, 그런 회사 잘 되는 법이 없는 거죠. 그 허물을 자꾸 들춰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함의 잘못이에요. 근데 함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나안이라고 그랬어요. 셈족들이 썼던 그 언어들 중에 보면 이 함을 갖다가 가나안이라고 그랬는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가나안은 북다라고 하는 뜻이죠. 적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검은 적색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류의 이 기원 가운데 이 창조론자들이 여기를 가지고 인류가 검게 되고 또 백색 인종이 되고 황색 인종이 됐다고 하는 기원을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셈족은 황색 인종이죠. 근데 이 야벳은 여기 보세요.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겠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백색 인종들이 거의 뭐예요? 인류 역사에 보면은 물론 이쪽 황색 인종들도 가지고 있는
황하 문명이라든지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의 그 문명이라든지 보게 되면 황색 인종들도 인류사에 있어서 큰 영향을 준 것도 있죠. 그렇지만은 백색 인종보다 큰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인류의 과학 문명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뭐예요? 백색 인종들이 창대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쪽으로 인류사를 갖다가 우리가 말한다고 하면 이 시간에 어떻게 다 얘기하겠어요? 문제는 여기서 이제 셈과 야벳은 자기의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았다라. 아버지 허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라.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아버지의 허물을 갖다가 이렇게 까발리고 했던 이 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그 후예들도 보게 되면 인류의 역사 가운데 보면 그런 그 후예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지금도 겪고 있지 않아요? 미국과 같은 데서는 지금도 뭐 유색인종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배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들어봤, 그 미국에 살던 친구들에게 들어봤습니다만은 그런 영향들이 바로 그 시대부터 계속 되어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이 뭡니까? 바로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난 뒤에 저지른 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물론 노아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 일을 통해서 이런 이제 결과를 이렇게 가져오게 돼서 큰 잘못이지만은 문제는 함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은 오늘날도 좋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의 부모라든지 또 회사의 사장이라든지 오너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다 오를 수는 없죠. 그들도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잘못을 자꾸 들춰내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온 인류사 가운데 그 인류의 그 흐름에 대해서 쭉 이렇게 알수 있는 것은 다른 인류사 역사책도 있죠. 각종의 그 나라의 역사의 책들도 있겠지만은 문제는 성경은 정말 아주 오래된 고서이면서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졌대요. 그 인류 변천사라든지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 시작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그런 그 역사도 성경이 답을 다 주고 있어요. 별스럽게 뭐 여가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 계열이 이렇게 막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성경에 이미 다 먼저 했던 그런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 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합니까? 이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게 될 거예요. 이런 역사는 계속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교훈이 뭡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함처럼 자꾸 다른 사람의 허물을 까발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기 지금 셈과 야벳처럼 아버지 허물을 보지도 않고 덮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지혜로운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내가 행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땠는가? 우리의 부모들에게, 우리의 오너들에게,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과연 어떤 행동을 보여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언어를 조심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삶도 퍽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류의 기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의 이 삶의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들에게, 우리의 오너들에게, 또 우리의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과연 우리는 어떤 일을 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그것이 내 생각으로 굉장히 옳은 것 같은 생각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보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온전한 믿음으로 설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상대편의 허물들을 덮어줄 수 있는 지혜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13장 드리겠습니다. 모든 없는 길을 가며 방황하는 사람아, 세상 괴롭다 따라가니 구세을 어디에 예수 구원 예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우리에게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